근데 나는 더 나를 또 괴롭히는 거는 제가 했던 노래 다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. 한국에서. 네. 그 부른 노래 아니시잖아요. 받으려고 했던 곡이었죠. 연습했던 곡. 아, 연습했던 곡. 내가 그냥 안 한다 그랬던 거. 아, 일부러 안 했나 봐요. 그 중에서 제일 아까운 곡이 어떤 거예요? 남자는 여자를 잊지 않게. 가사도 너무 좀 파격적이고 너무 재밌었잖아요. 남자. 심의에 걸린 거예요. 제가 그 심의를 넣었을 때는. 심사위원들에서 남자들이라 보니까 왜 이 편협된 시각이다, 남자에 대한. 왜 여자는 귀찮게. 이래가지고 심의에서 걸린 거예요. 옛날에 그, 저기, 뭐, 남자는 배, 여자는 항구도 심의에 걸렸어요. 왜 남자 배고 여자 항구냐. 그래가지고 가사를 다시, 양희자쌤한테 다시 부탁을 했는데, 외로운 여자는 외로운 남자를 만나 따뜻한 포우를 약속하면 정말 좋겠네 이렇게 고쳤어요. 너무 평범하다. 네, 평범했어요. 그래가지고 가사를. 그 다음엔가 문진아 선배님이 남자를 여자를 귀찮게 넣어서 그때는 나온 거예요. 그치. 그럼 나 때는 왜 안 나왔냐고. 그 곡이 아깝다. 내 곡이 아닌 거야. 아니 그 생각하면 또 그렇지만 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그러니까.